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던 부식 씨. 우연히 본 바텐더 쇼에 마음을 빼앗겨 바텐더가 되고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 짧은 기간에 바텐더로 정상을 밟은 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였다. 이건 장비들이죠. 바텐더 쇼를 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술을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거고 이거 깨지면은 또다시 뭐 술병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연습을 가게에서만 할 수 없어가지고 바텐더 옛날에 연습 한참 할 때는 이제 야간에 공원에 보면 가로등이 있을 때 거기 잔디밭 골라가지고 야외에서 연습하는 이제 플라스틱 바트, 연습용 바트. 갈고 닦은 실력으로 바텐더 대회를 휩쓸었고 전국의 유명 바에 불려다니며 바텐더로서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나의 삶은 한없이 초라하고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삶이었는데 이제 바텐더 에릭은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박수 받고 인기 많고 그런 직업이어서 사람에 지쳐 통영에 쉬러 왔다가 윤미 씨를 만나 가정을 꾸린 부식 씨. 어엿한 선장이 되기까지 시련도 있었다. 전세에서 저희가 몇 천만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이제 묶인 상태에서 이제 날려먹은 거죠. 와이프랑 엄청 많이 그때도 싸우고 힘들고 저 역시도 여기서 또 무너지는가 했는데 그때 정신을 제가 안 차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시 바닥부터 가면 되지 않겠나.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책으로 쓴다면 장부식의 파란만장한 생존기가 될 것이다. 며칠 뒤. 쉬는데 오락한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다. 야, 밥은 떠와줘야지. 같이 해야지. 맞습니다. 뭐 저번에 했던 그거가. 예, 뭐 잠깐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 떼내고 다시 바깥을 끼거든요. 이만 원 같이 드는 아는 동생의 부탁에 달려온 부식 씨. 일어나자마자 밥 한 번 해볼까? 어. 머리 조심. 원래 그렇다. 할머니 댁 에어컨을 바꿔드리는데 일손이 필요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할머니 계시나? 네, 할머니 계시. 일단 인사부터 드리는 게 예의일 듯 싶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태주의 형입니다. 설치하고 도와줘. 이거 파트에 많습니까, 숙이? 야, 들이 산에 가서 캐놨어. 아. 어차피 두 사람은 서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돕는 사이. 저 선수 위험하죠. 네. 위험한데도 와가지고 서슴없이 도와주고. 내가 그러고 보니까 혜임 일 도와준 것보다 도움 받은 게 더 많네. 낚시 모임에서 처음 만나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다. 부식 씨가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조선소에서 손발을 맞춰 일하기도 했었다. 생활이었죠. 돈 벌려고. 이제 뭐 배를 하는데 조과가 안 좋거나 그 비수기가 있거든요. 어부도. 그 비수기 때 그래도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 쉴 때 뭐 하지 할 때는 어부들도 보통 뭐 다른 일은 보통 투잡 정도는 다들 하시는데 그때 이제 조선소를 제가 뭐 족장도 하고 배관도 하고 전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거죠. 어려운 시기를 함께해서 더 마음이 간다. 콘서트 장문 저 망사 DAD. 예. 아 이거 한 개 마시고 하세요. 태준아 안 와. 아 예 어머니.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야, 태준아. 드려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정에 가슴이 훈훈해진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예. 다음에 뭐 일 있으면 또 한번 하는 조심해 돼 있어. 예, 다음에 일 있으면 또 불러주십시오. 예,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예. 또 오겠습니다. 예. 갑니다. 예. 할머니 얼굴 닮았다니라. 닮았습니까? 어. 나 엄마 많이 닮았다는 소리. 엄마는 많이 닮았지.